인터넷에서는 퀸 출전 시 태미언 얘기 상대표에 했던 비용. 처음에는 이 대회에서 딱 보면 알 거야. 아, 입상할 사람은 따로 있구나. 딱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안 될 걸 알면서도 나오신 분들은 참가의 의미를 두고 오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 의상을 하려면은 태미언이한테 의상을 맞춰야 됐었어. 태미언이가 의상을 진짜 띠깔나게 잘 맞췄어요. 진짜 전통 의상은 한국에서 나가는 애들마다 따놓은 당상이었어. 그 의상은 준 게 아니고 빌려주는데 4,000만 원. 자기 돈 들여갖고 거길 가야 돼요. 비행기 표값도 내가 내야 돼. 그래도 그런 대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은 게, 그래서 미스코리아 대회는 못 나가지만 그런 세계 트랜스젠더 대회라고 하니까 좀 이쁘다고 하면 나갈만 했었어. 근데 그냥 아가씨들은 1,000만 원도 없었지. 그리고 그 돈까지 들면서 내가 입상도 못하고 뭐 하려고 나가, 이런 분도 있었고. 근데 그때 태국 관계자분 중에 이태혁 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태국이랑 그게 심사위원인데 연계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여보클럽이 제일 너무 크고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여보클럽의 에이스 분들한테 다 건의를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두 분 다 전통 의상상을 탔어. 그분들은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태국 대회를 나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이제. 그 태국에서 이거 참가할 사람이 없냐 자꾸 묻더라고요. 가게를 찾아와서 그 나갈 만한 사람을 뽑아놓고 있는 거야. 그때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를 뽑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뽑았던 이미지가 트랜스젠더 같이 보이는 사람, 뭔가 좀 끼가 있는 사람. 저를 뽑길래 앉혀놓고 이거 대회 이번 연도 대회 나갈래? 라고 묻더라고. 근데 드레스값 1,000만 원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일도 못하지, 돈 나가지. 어? 거기서 무슨 미인 대회라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뭐 돈 못 벌지. 그게 싫었거든. 내가 한 그 당시에 1,500, 1,600 벌 때였어. 근데 15일을 빠져봐. 그럼 얼마가 손해야. 근데 돈까지 내고 나가야 돼, 대회를. 그러니까는 또 돈 없어 하고 안 나갔지. 그때까지만 해도 사치 같은 대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2007년인가에 대구에 사는 일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가게 어떤 아는 언니가 소개를 해갖고 그 언니가 돈이 되게 많아. 그 언니가 5,000만 원을 쓰고 갔어요. 스탭들하고 가서 진짜 대회를 즐기러 간 거야, 돈 쓰면서. 같이 가신 분들 비행기 표값 다 대주고 메이크업, 의상 다 맞춰간 거야. 근데 2등 했어. 그 이후부터는 잘 안 나갔어, 돈 드니까. 나도 그 후에는 미니가 됐길래 나 재미삼아 나갈까 했는데 언니 나이 제한 걸렸어 이제. 왜? 라고 했더니 정소리 언니가 나온 다음부터 만 35 이후로는 안 된대. 그래서 못 나갔잖아 결국은. 그래서 출전을 못하고 방송만 찍으러 갔다 왔어요. 풍자도 그렇고 뭐 미니도 그렇고 그 특출난 사람들을 이어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뜬 거고 그 사람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지켜진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아픈 추억이 있네요.